자, 63쪽 진흥왕부터 갑니다. 되게 많죠? 네, 업적들이 되게 많습니다. 집업진이 꽤 많습니다. 자, 마지막 집업진. 자, 진흥왕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영토확장 보겠습니다. 단양적성비. 중령 땅을 확보했다. 그래서 중령의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중령 땅을 확보했다. 그리고 소백산맥을 넘어 적성을 점령했다. 충청도 지역입니다. 충청도 지역의 적성 지역의 단양의 적성을 점령했다. 북한산비,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신주를 설치했다. 새로운 주가 설치됐다. 신주의 밑줄. 창령비, 대가야가 정복됐고 고구려 공격 함흥평야가 빼앗게 됐고, 여기 황초령비와 마운령비가 있고, 비열홀주에 줄을까요? 비열홀주. 신주, 비열홀주. 자, 보겠습니다. 진흥왕의 순수비 한번 보죠. 자, 보겠습니다. 단양의 적성비. 적성비는 엄밀히 따지면 순수비는 아니고요. 네, 척경비입니다. 척경비. 순수비로 하면 왕이 빼앗은 땅을 갖다 직접 순행해 보는 거예요. 여기 새로 빼앗은 땅이란 말이지 하고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걸 순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그 기록을 이런 비석을 하나 남겼다고. 이것도 우리는 순수비다 이렇게 불러요. 자, 단양 적성비를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비 가겠습니다. 북한산비. 한강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령비. 대가야입니다. 대가야를 빼앗았고. 그 다음에 마운령비, 그 다음에 황초령비. 오늘날의 함경도 지역입니다. 함경도 지역. 자, 여기 어느 나라 땅이었나요? 고구려 땅이었고요. 여기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고구려 땅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땅이었죠. 5세기에 고구려군이 주둔해서 꽉 눌려있던 신라가 6세기 100년 만에 다시 진흥왕 때 살짝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양 적성비 갑니다. 자, 충청도 단양군입니다. 적성 지역이 고구려 영토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 고구려인 야이차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이차가 신라의 간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치면 스파이죠. 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정보들을, 진해 고구려에 대한 정보들을 신라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각됐어요. 고구려인들이. 이게 살려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이차가 발각돼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비석에다가 야이차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역할이 컸다는 거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다른 나라의 정보를 전달해준다? 요즘 스파이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비석에게 낙하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야이차라고 한 사람의 기록이 남아있고요. 두 번째, 이 비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전사법이 남아있어요. 전사법. 전사법이란 고구려인들의 농사 짓는 방법이에요. 고구려인들의 농법이에요. 농법이 뭐냐면 집단 농장이에요. 집단 농장 제도가 있음을 처음으로 단양 적성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 집단 농장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게 단양 적성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수비를 갑니다. 여기까지는 엄밀히 이제
첫 경비를 한다면 이제 순수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땅을 정식으로 빼앗는 거죠. 그죠? 정식으로 땅을 빼앗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내 땅입니다 하고 못을 딱 받는 거죠. 이 순수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 뭐예요? 여행이야, 그냥. 선생님도 다른 지역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여행이야. 근데 왕이 여행 가면 뭐가 되는 거죠? 순수가 되는 거예요. 순수가 되는 거예요. 순수가. 됐죠? 자, 북한산비. 한강을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고구려 땅을. 훗날, 추사 김정희가 북한산비가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정희이기도 합니다. 추사 김정희가 고중학을 공부 열심히 많이 했죠. 고중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흥왕 순수비일 걸 생각도 못했던 그 비석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혀냈다. 그 김정희 공이 꽤 크다고 봐야 되겠죠. 창녕비. 자, 서울을 점령해놓고 봤더니 남쪽에 자기 옆에 나라 대가야가 불안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해. 이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아까 우리 백제 근초왕 기억나시죠? 그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밑에부터 정리하고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 영산강 일대 마한 세력을 정리하고 위로 평양성을 올라갔다. 마찬가지. 대가야를 정리하고 다시 올라가야 돼. 그리고 이제 함경도 지역, 마운령과 황초령제까지도 점령하게 됐다. 자, 우리 지도를 통해서 그 4세기, 5세기, 6세기 상황을 우리 가끔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4세기 상황, 5세기 상황, 6세기 상황. 즉, 지도 하나만 가지고 지금 누구 얘기, 어느 나라 얘기인지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자, 봐볼게요. 아까 우리 4, 5, 6 뭐였죠? 암기 상황이 4, 5, 6? 백곤신이었잖아요. 백제의 최고 전성기잖아요. 그럼 백제 영토가 가장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강 넘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라라는 거예요. 백제의 전성기가 이렇게 버텨나간 모습. 저기는 어디죠? 제일 위에는 요동의 요소예요. 요동? 요소겠지. 요소를 경략했다. 여기는 산둥반도. 여기는 규슈 지역까지. 5세기 볼까요? 5세기는 고구려 최고 전성기잖아요. 백제 신라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야. 이게 고구려 땅이 되고 백제 땅이 되는 거지. 최고 전성기지. 신라는요? 이게 신라가 6세기 전성기를 나타내는 거지.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몇 세기 상황, 그 다음에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암기해 주셔야 돼요. 4, 5, 6, 100, 9, 신. 백제 전성기 누구? 근초왕. 이거 다 맞으라고 지금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된다고, 전성기. 5세기. 광개토, 장수. 6세기 지금 하고 있는? 진흥왕. 4, 5, 6, 100, 9, 신. 근초고, 광장, 진흥왕.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돼 있으면 100점 맞기 어려워. 기본은 누구나 다 맞으라는 거니까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어려운 거 정말 잘해. 막 붕당 정치, 한국 정치 잘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틀려. 선생님, 고구려 백제 신라 틀려. 95점 맞았는데요. 네, 이해가 안 가죠? 이해 안 가죠? 이렇게 해서 우리 수학으로 좀 미분적분 잘하는 친구가 2 더하기 3은 몇일까요? 틀린 게꼭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네, 더하기 빼기 틀린 거꼭 같은 거예요. 자, 다시 계속 갑니다. 자, 2번 갑니다. 하랑도 공인입니다. 하랑도가 공인됐습니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하랑도가 공인됐다. 하랑도가 저도 말장 꽤 많이 쳐요. 하랑도가 공인된 건 진흥왕이다. 그 다음에 하랑도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만든 게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죠? 세속 5계라 부르지. 이건 진흥왕이 아니라 평왕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꼭 구분하셔야 돼요. 하랑도도 즐겨 율법 5가지 세속오계. 뭐 친구 간에 뭐 전쟁에 나가서 물러나서 없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세속오계인데 이건 진평왕이에요. 이런 말장난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진평왕. 그다음에
거칠부에서 국사가 편찬되었다. 6세기에. 전해지고 있죠? 국사의 거칠부가 현재. 아닙니다. 현재는 X입니다.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역사책은 다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 갈까요? 황룡사, 흑룡사. 밑줄 긋고 별표입니다. 황룡사, 흑룡사. 황룡사, 흑룡사를 건립했고, 고구려 성량 해량이 밑줄 긋이죠. 해량을 맞아 불교 교단을 조직하여 해량을 국통, 주통, 즉 승통으로 맞아졌다. 승통이란 신라에 있는 모든 승려를 통솔하는 뜻이에요. 승통이란 승려를 통솔한다. 지금 넘버원이 됐다는 얘기야. 넘버원의 자리에 올랐다. 야, 이게 봐봐. 고구려 승려잖아요. 고구려 승려가 신라와에서 짱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승려가 대단하다는 얘기지. 누가? 희량이. 대신에 반대로 어떻게? 신라의 승려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수준 차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고구려 승려와 신라의 승려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 자국민이 아닌 타국민을 갖다 데려와서 승통을 시켰다, 짱을 시켰다는 얘기니까. 승통, 승려를 통솔의 자리에 올랐다는 뜻이야. 넘버원이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데려왔다고요? 거칠부가요. 거칠부가. 처음에는 거칠부가 그 불교 포교 활동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승려를 데리러 가요. 거칠부가. 포교하는, 그, 설교하는데, 해량 스님 설교하는데, 거칠부가 딱 앉아있는 거야. 강의하다 말고 해량이 지목에 나오라고 빨리 떠나라고 해줘. 너 고구려 사람 아니잖아. 신라 사람이잖아. 빨리 가. 여기서 걸리면 너 죽어. 그래서 해량이 도움을 받아서 거칠부가 살아서 다시 신라로 가요. 지금 첩보 활동을 하기에 온 거야, 고구려. 근데 해량의 눈에 걸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거칠부가 다시 또온 거야. 근데 해량 스님이 위험에 빠졌어. 양국이 전쟁이 벌어졌어. 그때 살려준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량을 우리 왕이 부르십니다. 다시 데려와서 진흥왕에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익히 익명은 그 소문은 들었지만 진흥왕이 만나보고 이 사람을 승통의 자리를 앉힌 거예요. 이제 가셨죠? 그 해량 승려는 어느 사람이라고 원래 출신이요? 고구려. 그리고 신라의 승통의 자리에 앉게 됐다. 그다음에 내용 볼까요? 팔간해와 호국집에 백자강해를 평안을 기원했다. 팔간해하고 백자강해 한번 봐야 되겠죠? 팔간해, 백자강해, 팔간해 보겠습니다. 약간 의미가 좀 다르긴 해요. 신라 시대의 팔간해와 고려시대의 팔간해가 조금씩은 좀 달라요. 고려시대도 먼저 해볼까요? 고려시대.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기원하는 행사다 보시면 돼요. 물론 신라의 팔간해도 이런 목적은 있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시작하죠, 진흥왕 때, 그죠? 그럼 하랑도를 제일 선봉에 쓰죠. 그럼 하랑도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야.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누구에게? 신라 군들에게. 이제 막 꽃다운 나이들이잖아. 막 15, 16, 중학교 3학년, 고 1, 2 되는 애들 갖다가 꽃단장을 시킨다고 해. 얼굴을 빨갛게 해서 꽃단장 시키고, 남자들 보통 화장 안 하는데, 그 애들 꽃단장을 시켜서 그냥 창 하나 들고 말 타고 전진해서 화살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줘. 그럼 신라와 병사들이 이렇게 자기 어린 동생, 어린 조카 같은 데 쓰러져가는 모습을 볼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다고. 전쟁에 대한, 야, 해야겠다. 그 역할을 한게 하랑도들이에요. 전쟁 때 나가서 산화됐잖아. 돌아가셨잖아. 그죠? 이분들에 대한, 일형제라고 보시면 돼. 이분들에 대한 혼을 달래주고 일형이다 보시면 돼. 하랑도들에 대한 제사다 보시면 돼. 꽃 같은 팔간해라고 명칭을 쓰긴 쓰는데 약간 내용이 좀 달라요. 백자강해. 아주 고명하신 승려들을 백자니까 100명의 승려들과 자자입니다. 앉을 자자입니다. 네, 왕실로 불러서 100명의 유명한 스님들을 불러서 왕실에서 왕실의 번영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 행사다. 이게 백자강이에요. 백자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빠진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또 황룡사라는 부분을 또 틀린 부분 꽤 많아서
항룡사, 흑룡사 걸리면 진흥왕이에요. 오류 보면 쉬운 것들. 항룡사, 구축, 목탑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는 선덕여왕이에요. 이건 자장의 근이죠. 구분할 것. 여기도 구분할 것. 구분할 게 많죠. 같은 이름이 붙으면서 뒤에 살이 붙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하랑도 공인, 하랑도를 지켜 율법, 항룡사, 진흥왕, 항룡사 구축목탑, 선덕여왕. 완전히 달라집니다. 함정파기 딱 좋은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번 가도록 하죠. 경, 사정부를 설치했다. 659년 무일왕 때 공식 설치됐고, 그 다음에 백관을 감찰하는 기능을 가진 관서로는 최초로 진흥왕 때 공식 설치되었지만, 사정부로는 격상된 것은 태종 무일왕 때부터이다. 유사 기간 볼까요? 쉽게 해서, 오늘날의 검찰청이에요. 네,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게 이제 사정부예요. 자, 유사한 기능, 시대별로 약간씩 다른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는 중앙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공무원도 부정부패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바깥에 잘라서 외사정, 외사장을 두었고, 그 다음에 발해는 중정대, 고려는 의사대, 조선은 사헌부. 요즘 땡땡하시고 현재는 어딜까요? 검찰청. 네, 검찰청. 네, 사정기관입니다. 연호 가도록 하죠. 연호. 앞에 글자만 외워볼까요? 계대홍. 동그라미 쳐볼까요? 계대홍. 연호를 세 개를 썼죠. 네. 계곡, 대창, 홍제. 네. 진흥왕 때세 개의 연호를 사용했다. 이것도 기출이죠. 최근 기출입니다. 작년 기출 문제군요. 네, 말년에 승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왕 중에 유일하게 말년에 왕 자리를 물려주고 본인이 승려가 됐어요. 이런 왕 쉽지가 않죠. 이분이 진흥왕이에요. 네, 말년에 승복을 입고 법명이 법운스님이에요. 법운스님이 되고 그다음에 사륜이 왕위를 계승하여 진주왕이 되었다 그런다. 네, 그의 아들 사륜이 진주왕이 됐다. 동륜, 사륜 이렇게 하는 사륜이 진주왕이 됐다. 자기 아버지가 진흥왕이 되겠죠. 네. 근데 진주왕은 재임 기간이 굉장히 짧죠. 네, 짧습니다. 왜요? 요즘 말로 하면 탄핵됐어요. 탄핵됐어요. 왜 탄핵됐을까? 음사하다고 나옵니다. 네, 삼국사기 내용에 음사하여 탄핵됐다. 정치를 하지 않고 주변에 여자가 들끓었다. 차라리 여자하고 노세요 가서. 그래서 탄핵됐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이게 진평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진평왕이 되는 거예요. 자, 진지왕의 손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김춘추가 돼요. 김춘추가 뭐가 됩니까, 훗날? 태종 무회랑에 오르게 됐죠. 근데 이때 김춘추를 우리 뭐라 부르죠? 성고래라 불러요? 진고래라 불러요? 그렇지. 최초의 뭐라 불러? 최초의 진고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최초의 진고랑이다. 최초의 진고랑이다. 원래 뿌리는 성고래, 진고래요? 성고리지. 자기 할아버지가 성고리니까.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탄핵됐기 때문에 그의 자식들은 전부 다 두품이 깎이는 거예요. 성골에서 뭘로? 진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자인 김춘추도 진골이 됐다. 이게 한 설. 그럼 뭐야? 또 설이 있다는 얘기지. 다른 설은 뭐냐면, 김춘추는 아마 성골에 설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 아버지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아마 첩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고를 주지 못하고 진고를 줬을 것이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셨죠? 할아버지가 탄핵됐기 때문에 그의 자식들이 골품이 깎였을 것이다. 두 번째 설. 김춘추가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라 세컨에서 태어난 설의 자식이었을 것이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답은 몰라요, 저도. 일단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최초의 진고랑이다 정도는 우리가 가야 되겠죠?
가죠. 진평왕 가겠습니다. 진평왕. 자, 관제를 정비했고, 진종설 나옵니다. 진종설. 밑줄 그었습니다. 진종설. 석가족을 표방했다. 본인이 석가족으로서 환생했다는 뜻이야. 원래 자기 뿌리는 석가족이라는 거야. 부처님과 같은 집안이라는 얘기지. 오늘날 다시 내가 환생했어. 그러니 너희들 나를 석가로 봐야 돼. 부처님을 봐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평왕 때 성골과 진골 나눠 성골을 강조했다. 이게 이제 종내원제도죠. 자기네들끼리, 사촌끼리 결혼해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성골제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진평왕 때. 한 페이지 넘기시고. 세 번째. 친중국 정책이다. 그랬습니다. 친중국 정책이다. 원강법사를 수나라에 보내. 원강법사를 수나라에 보내. 고구려를 치는데 수나라의 군사를 요청하는 걸사표를 바치고, 걸사표 밑줄 보시고, 이미 설명드렸죠. 예. 고구려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고구려를 좀 쳐주세요. 그렇다면, 당신의 나라를 우리는 물어보겠다는 거죠.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예교 문서를 보냈어요. 구걸하듯이 보냈어요. 이때 김춘추를 당나라에 보내 예교 관계를 수립하게 하였습니다. 자, 걸사표는 원강법사입니다. 원강법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속옥에 원강은 하랑도 실천윤리 다섯 가지를 지어 바쳤습니다. 이걸 세속옥에라고 합니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호를 썼습니다. 건복, 네, 복을 세우겠다. 복받은 나라로 만들겠다. 건복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선덕여왕 가죠. 자장의 건의로 항룡사 구충 목탑을 건립했다. 구충 목탑에는 1층부터 9층까지 전부 다 앞으로 굴복시켜야 할 공격에서 굴복시켜야 할 나라들 이름을 전부 다 여기에 층층이 1층부터 9층까지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어요. 이게 항룡사 구충 목탑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뭐라고 부르냐면 호국적이다 부래요. 호국적이다. 항룡사 구충 목탑 호국적 성격을 띈다 이래요. 호국적 성격을 띈다. 지금 뭐죠? 국화를 지킬 호자야. 국가를 지키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불교를 갖다가, 불교가 가면 호국적 불교 이렇게 쓰겠죠. 호국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항룡사 구충 목탑이다. 그 다음에 분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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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분항사. 모전석탑. 모전의 밑줄 보시죠. 네. 분항사란 절을 지었고요. 분항사는 절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분항사의 모전석탑. 모전은 모방할 모자. 그 다음에 벽돌 전자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 벽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벽돌 모양처럼 비슷하게 모방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무를 직사각형 모서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서 만든 탑이다. 그래서 모전석탑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첨성대를 축조했다. 기상관측대에 의한 첨성대가 만들기 시작했다. 그 다음 5교 중에 하나인 계율정이 별표 아시죠? 5교 중에 하나인 계율정이 개창되었다. 그 대표적인 양산통도사. 양산통도사 대표적 스님이 자장입니다. 자장입니다. 양산통도사 자장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요. 이건 불교사에 갈 때 하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중복되기 때문에, 불교사 갈 때, 여러분과 제가 죽기 살기로 불교사를 한번 또 짚어봐야죠. 네. 불교사 할 때 정신 집중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불교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지. 그 다음에요. 3번 갑니다. 의자왕의 군사가 김품석이 성주로 있는 대야성이 함락되었다. 품석이 죽은 이유는 설명드렸죠. 제자들이 신뢰하자, 부하 병사들 신뢰하지 않는 거죠. 문을 열어준 거죠. 그죠? 네. 자, 김춘추를 고구려, 예파기나 연개소문을 만나 구원을 요청하고 교섭에 실패했다.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4번. 비담에 난 선덕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신라 최고 관직인 상대 등 비담이 일으킨 반란으로
와중에 선덕여왕이 죽고 진덕여왕이 사촌 언니입니다. 진덕여왕이 즉위하는 등 왕실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네, 진덕여왕이 이제 마지막 성골입니다. 네, 마지막 성골입니다. 자, 위기를 맞이하였다. 김춘추, 김유신 등의 한략으로 반란이 진압되면서 이들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진덕여왕 갑니다. 이때 즉위할 때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그래요. 50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 시기에 50이 넘게 살았으니까. 자, 진덕여왕 시기 갑니다. 품주의 분화. 기존의 품주가 국가의 기밀사무를 맡은 집사부와 재정을 관장하는 창부로 분화되었다. 품주의 분화에 밑줄 긋습니다. 네. 작년 기출 지문입니다. 예교 갑니다. 나당연합군을 결성하였다. 나당연합군을 결성했다.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 태하. 태하에 밑줄 긋고 태하를 폐기하고 고종의 연호인 영희를 사용했다. 영희 밑줄 긋죠. 이게 금년 기출 문제입니다. 2019년 기출입니다. 그 친당 정책.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백제군을 물친 사실을 보고하고 태평성을 바쳤다. 태평성의 밑줄. 자, 벌써 이제 통일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백제가 신라 땅에 있던 합천에 어디를 허물어뜨렸어요? 네, 합천의 대야성을 함락했다고요. 이때 죽은 사람이요? 김춘추의 사인 품석과 김춘추의 딸이 죽게 됐다고요. 그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죠? 딸도 죽었고 그 다음에 사위도 죽었으니까. 죽을 짓을 하긴 했지. 예, 품행이 방정 맞아가지고 죽을 짓을 했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죽어야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신라에는 굉장한 위기로 다가와요. 왜냐면 합천을 거쳐서 대구를 거치고 경주까지 가는 데는 이틀이면 끝나요. 대야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그냥 논스톱으로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되는 거야. 쉽게 해서 경주까지 가는 데는 한 이틀 정도 속도면 경주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군사도 세워야 되고, 새로운 군사를 충원해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걸쳐 있어요. 위기가 맞아졌단 말이죠. 이때 이제 김춘추가 신라에서 고구려를 찾아가요. 원군을 요청해요. 흐름을 파악하세요. 흐름을. 고구려,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연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이에요.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아까? 아까 누구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왕을 죽이고 어떤 왕을 세웠지? 이거, 첫 문제면 다 틀리겠다. 자, 봐봐요.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웠습니까? 보장왕을 죽이고 영유왕을 세웠습니까? 아시네요. 네. 이게 이제 시험장에 가면 이런 게 시험 요소예요. 왕을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네. 영유왕을 죽이고 그의 조카, 보장을 세웠다고요. 그럼 보장은 허수아비지 의미가 없는 거지, 그지? 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휘둘 수 있는 허수아비잖아요. 연개소문을 만나요, 김춘추가. 이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백제들이 막,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연개소문이 뭐라고요? 오케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한다고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단, 공짜는 없지, 세상에. 정치랑 주고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도와주면 니네 우리 뭘줄 건데, 얘기하잖아요. 뭘 드리면 될까요? 간단하지. 니네 이합전리 뺏은 거 있잖아. 한강 내놔. 한강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진흥왕 때다 빼앗아갔잖아, 아까. 그죠? 진흥왕 때 빼앗아갔잖아요. 단양 적성부터 다 빼앗아갔잖아. 이거 내놔, 다시. 그럼 우리 도와줄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뭔가를 얻으러 왔더니 뭔가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준비 없이 간 거예요. 자, 봐요. 그럼 김춘추가 뭐라고, 저기요. 그것까지는 제 얘기는 권한이 없고요. 제가 다시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계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쌍된 거야. 무슨 소리야? 야, 이 새끼 목에다 가둬.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날에 예교 사절로 온 사람을 갖다가 연계소문이 김춘추를 목에 가둬버린 거야. 감옥에 넣어버린 거야. 준비를 하지 않고 간 김춘추도 이상하고, 뭘 달라고 하면 뭔가 줄 것도 가져가야 되잖아, 선물을, 그죠? 네. 예교 사절을 또 목에 가둔 연계소문도 좀 이상하고, 뭔가 좀 이상해. 둘다 부족하긴 해. 근데 김춘추가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미리서 예상하고 들어가요.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미리서 약속을 하고 들어가요. 내가 저기 고구려에 가가지고 3일 안에 안 들어오면, 우리 땅에 오지 못하면 당신 여기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 분위기를 좀 띄워달라. 전쟁 분위기 업시켜달라. 3일 전에 안 왔어. 김유신과 약속했잖아. 김유신이 어떻게 군사를 모으고 이제 군사훈련을 국경선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야. 곧 전쟁을 일으키는 분위기 막 뛰고. 국경선에 있던 병사들이 어떻게 바로 중앙에 보고 될거 아니에요. 연계소문도 보고 되겠지. 연계소문 어떻게, 아니 졌다고 놈 하나 가지고 옥에 가뒀다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은 더큰 피해가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김유신이 풀려나요. 김춘추가 풀려나요, 김유신 덕으로. 근데 문제는 경주에 살고 있는 경주 백성들이 굉장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오로지 그 사람이 군사를 얻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옥에 갇혔다가 김유신의 덕으로 겨우 살아온다는 얘기를 가지고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어떻게 다 죽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 되돌아왔어요, 신라에. 누가요? 김춘추가요. 백제 공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전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 다시 마지막 타개책을 가지는데, 이게 당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당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이때 당나라는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실패했어요. 즉, 요동 땅을 먹고 싶어서 실패했다는 걸 쉽게 얘기했어요. 요동을 먹는 게 지리의 마지막 통일이라고 보였거든. 수가 멸망하고 당의 그 자리를 다시 물려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야,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점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신라에 누가요? 김유신이 당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고민 생긴 거예요. 왜 오지, 제 자식이? 왜 오는 거야? 근데 당태종이 더 당나라의 황제가 더 급하게 된 거예요. 네, 보통의 외교관들이 가면은 황제 좀 만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소스를 집어 넣어줘야만 황제가 만나줄까 말까 하는 거거든. 근데 황제가 미에서 코란 거야. 들어와 보란 거야. 저뭘 가져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네, 어떤 고구려에 대한 어떤 대안책을 가져왔을까 싶어서 부르는 거야. 김춘추가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요. 약속을 합니다. 황제가 약속을 해서 당나라와 신라가, 즉 일명 나당연합군을 통해서 백제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신네들 그렇게 원하는 고구려를 공격하는 순서대로 공격을 하고, 이게 무너진다면 우리 서로 이거 N분의 1씩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평양 대동강을 중심으로 남쪽은 우리 신라가 먹고, 니네 이거 당나라 니네 먹는 걸로 약속하자.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오케이. 서로 딜이 된 거야. 왜? 한결 더 좋아졌죠. 공부하고 왔죠, 이제. 여기에 경험이 있었죠. 연계소문 만났을 때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뭔가를 준비하고 갔잖아요, 예교 관례상. 그래서 서로 딜이 된 거야. 그 결과 이제 나당연합군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근데 오는 길목에 고구려가 이 소식을 들어요. 고구려 간자들이, 고구려 정보통이 와요. 이때 고구려 해군력이 출동해요. 이렇게 해서 올 거거든요. 이렇게. 육지책은 가까운 곳에 지금 거리를 붙어서 올 거거든요. 이때 고구려군이 해군이 출동해서 곧 잡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탈출을 하게 돼요.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신라 땅까지 오게 됐어요.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당연합군이 이제 백제와 관련된 부분을 공격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백제가, 이 앞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백제가 약간 방심한 게 뭐냐면, 의자왕의 이 시기예요. 똘똘한 놈의 새끼 신하들과 장수들을 전부 다 유배 보내거나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의자왕 주변에는
간신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휘관을 명령해야 되는 지휘관을 명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제거돼 버렸어. 그나마 남아 있는 놈이 그나마도 똘한 놈이 계백밖에 없는 거예요. 계백장군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계백에 콜 하죠. 야, 계백아, 네 항산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의 논산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시면 논산 훈련소 갔다 오신 분들 기억 잘하겠죠? 황산 누렇다는 거야. 산이 누렇다. 그 다음에 그 흙도 누렇다. 황토기 많다 해서 황산이 되는 동네가 논산입니다. 네. 논산 가보신 분, 논산 훈련소 가신 분, 남자분들. 여기 다 사단 훈련소 가신 분들인가? 아, 그렇구나. 선생님만 논산 훈련소 출신인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얘기가 안 통해. 도대체 논산 훈련소 출신이 한 명도 없냐, 어떻게? 여기 다 면제자들만 있나? 군대 다 안 다녀오신 분 있나? 알겠습니다. 자, 봐요. 자, 그런데 백제가 관광한 게 뭐가 있냐면, 준비가 좀 게으른 게 뭐냐면, 우리를 공격을 했지만, 당나라 우리를 공격을 했지만, 당연히 고구려를 토하고 난 다음에 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고구려를 물리치고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 방심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당나라의 해군 얘기 들어오는 거야. 치고 들어오는 거야. 해군을 생각 못 한 거지. 금강 앞바다, 충청남도 서천하고 군산 앞바다 그 넓은 바다를 통해 해군 얘기 쫙 들어오는 거야. 군사가 확 들어오니까 되게 물러지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김유신. 어디 황산벌에 가서 누구야? 계백을 아웃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당나라 소정방이 들어오는 거야. 소정방이라는 인물을 알아두셔야 돼요. 재작년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경감부 시험에 나온 거죠. 소정방. 소정방. 왜 알아야 될까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의 기단부에 자기가 이래이란 게 정벌했다고 하는 글귀를 새겨놨다고. 낙서를 해놨다고. 기념으로. 우리는 정림사지 5층 서탑이라고 하는 기와장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정림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소정방에 탑이 하나 있다고 정도만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기와가 발견되면서, 와, 기록에 나오는 그 정림사가 이 절터가 있는가 보다. 그때부터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된 거예요. 백제의 가장 유명한 탑 중에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밝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정방 탑으로 유명해졌던 탑이 이거예요. 경감부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거예요. 재작년에. 잡아주시고요. 그 결과, 나당연합군에서 백제가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는지 고구려로 올라가게 됐다고요. 고구려를 공격했었다고요.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고구려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대장이었던 연개소문이 죽죠. 연개소문 사후에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권력 다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연개소문의 동생, 그래서 연개소문의 자식들 간의 권력 쟁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아니, 나라가 전쟁에서 곧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와중에도 권력 다툼을 한다고요. 동생과 형, 조카들이요. 결과적으로는 동생들에 의해서 고구려의 평양성이 처음으로 열리게 돼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평양성 성문이 열리게 돼요. 평양성은 그냥 육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평양성이고 여기 대동강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평양성 들어가려면 대동강 다리를 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의 요새예요. 이게 뚫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문이 오픈돼버리면 얘네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고구려도 허무하게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못하고 그냥 문이 열려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한 번도 평양성이 누구에게 열려본 기록이 없는데 이때 처음으로 스스로 문이 열려서 예, 결과적으로 고구려도 멸망하게 됐다. 자, 그리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평양성이 열려서 고구려도 멸망했죠. 몇 년에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668년. 백제는요? 660년. 순서 잡으셔야 되죠. 잡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약속 참여 어떻게 했죠? 김춘추와 당 황제가 통일이 된다면 어디까지 나눠먹겠다고? 여기 평양 기준으로 대동강 이남과 이북으로 나눠먹기로 했잖아요. 에무리를 나눠먹기로 했잖아요. 자, 이건요,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달라요. 당나라 입장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통일시켜준, 다 물리쳐준 거야.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는요, 무슨 소리야. 약속 지켜야지. 당나라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여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청들이 만들어져요. 보겠습니다. 이게 평양 위에 이게 안동도독부가 만들어져요. 여기는 여기 안동도호부, 웅진도독부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경주에 계림도독부가 만들어져요. 아까 잠깐 언급했죠. 도독이라고 하는 건 지방관이에요. 신라드 도독을 지방관이라 불러요. 도호부는 당나라 장수 설인기가 이 자리를 앉게 돼요. 그리고 이네들이 이걸 통제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당나라의 영역으로 다 넘어가게 됐다는 뜻이에요. 신라는 남존일만 시키고 만 거예요. 신라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머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신라인들이 다시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게 이제 부흥운동이에요. 지금 전개 과정 다 이해가고 있죠? 자, 아까 누구 멸망됐죠? 고구려 668년, 백제 660년 멸망했죠? 자, 이네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나라 다시 살려야 되지 않냐? 이게 뭐죠? 부흥운동을 후원에 지원하게 주는 거예요. 예, 백제도. 고구려 백제도 어떨게요? 신라인들의 야욕을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받아요. 흔쾌히 받아요. 왜? 이네들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부흥운동을 받아야 돼요. 왜? 부흥운동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군수물자예요. 군수물자. 여기는 병장 같은 게 다 포함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당나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당나라는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신라 애들은 나당연합군을 했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걸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흥운동을 하게 된다. 부흥운동 관련 내용도 가끔씩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또 봐야 돼요. 별도로 또 보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도 같이 잡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나당연합군 실패했고 다시 신라와 나당전쟁을 통해서 신라가 다시 부흥운동을 끌어들이고 당나라의 군사력을 많이 소비시켜줘요. 누가요? 이 부흥운동하는 사람들이요. 누구하고? 고구려와 백제인들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라가 결정적인 마지막 한 방을 먹이는데요. 매소성하고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를 갖다가 박살을 내버립니다. 매소성은 경기도 연천이에요. 여기서 기병, 당나라의 핵심 부대인 기병 20만을 격파시켜요. 20만을 격파시켜요. 기벌포는 금강하구예요. 아까 들어왔던 데 있죠? 여기서 당나라의 해군력, 수군이죠? 해군력을 7회에서 8회 정도의 전투를 통해서 이걸 완전히 격파시켰다. 이걸 통해서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고 처음으로 최초로 우리나라의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됩니다. 단 아쉬운 점은요. 전체가 아니라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밖에 통일되지 못했다는 이런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 순서들이에요. 흐름 순서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외울 건 없고요. 그냥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아, 삼국 통일 과정이 이렇게 전개됐구나. 됐죠? 시험 내용은 그런 게안 나온단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 가도록. 자, 문제 빼고. 벌써 쉬는 시간이 돼버렸네.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가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